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복음의 엄한 명령.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인도자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나의 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내 머리맡에 늘 대기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시와 때를 초월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를 해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창조하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내서 산자.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산자와 죽은 사람. 이런 두 사람으로 나뉘어서 인생 이 땅에 70여억이 살고 있지만은 그 70여억을 나눴더니 산자와 죽은 자로 두 사람으로밖에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산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영혼이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죽지 않은 가정이나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죄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영혼이 다 죽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을 죽는 것으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로, 우리의 영혼이 산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헌신했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무와 사명, 영혼 구원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도 영혼 구원이니,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혼 구원이니,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다 했습니다. 40일을 계신, 그냥 이 땅에 뭐 할 일이 없어서 잠깐 있었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지상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사명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도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전도를 무시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하찮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 했어.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가 전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무조건 시간을 내시고 너의 모든 것을, 공간을 비워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 했습니다. 항상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만 있으면 나가 전도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오늘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의무와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나 뭐 어떻게 선교 나가서, 나 어떻게 목회를 시작해서 한번 멋지게 해버리라,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황홀한 것도, 아무리 유명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필수적인 건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산으로 들러 찢기면서 목 터지게 부르고 또 찾고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나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신 네 형편과 처지 네 사정은 아니라 하신 내 사정 말고 하나님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목마르게 애타게 갈급하게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목마르게 애타게 간급하게 잠을 못 자고 우리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말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도해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가 전도한다면은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박수친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무시도 당해봐야 돼.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봐야 돼. 전도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해봐야 돼요. 전도하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겪는 모든 것은 하늘에 놀란 축복과 상들이 채워진다. 복음을 전하다 조금만 더워도 못 나가 조금만 아파도 전도해야 되는데 아파 못 나가 안 돼.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 명령으로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명령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전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 아멘.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야 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 뭐가 먼저인지 우리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일까?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돼. 말씀 읽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아멘. 에스겔 4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47장 1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소금 땅이 돼요. 여러분 소금 땅에는 어떤 것 심어도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펄과 개펄은 무엇인가? 늪과 습지로 한때는 물이 흘렀지만은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진펄과 개펄. 한때는 나에게 물이 흘렀는데, 한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이 옥토가 되려면은 계속 물이 흘러야 되고 땅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봄에는 갈아엎고 풀이 나오면 또 갈아엎고 계속 움직여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야 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당신은 진펄과 개펄이 돼서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해야 돼. 약동. 막 기도하고 싶어야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막혀버렸을 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또 말씀을 읽어보고, 필요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성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내려오니 발목까지 왔다 했습니다. 이제 누구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알아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 안에 축복이 있고 예배 안에 나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왔을 때 자원함으로 교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또 성전에 물이 계속 흘렀더니 성전에 물이 무릎까지 찼더라 했어. 이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가 뭐라 안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무릎 꿇고 나왔더니 은혜의 생수가 성전을 통하여 계속 흘러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는요 기둥이에요. 기둥.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그 사람이 허리를 봅니다. 물이, 성전의 물이 허리까지 찼다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움직임은 기둥. 여러분이 기둥 봤죠? 이 집을 든든히,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와, 아름답다. 뭐, TV도 좋고, 뭐 다 봐도 기둥을 좋다고, 기둥에 감사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둥 보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둥은 우리를 지켜주시느라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아멘. 성전에 물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변함없이 서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전 물이 계속 흘렀더니 이제는 물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쳐야 되죠. 이제 바닷가를 가서 한번 헤엄치. 사람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물에 가면 막 넣는데, 와, 배 목사님은 바다에서 헤엄, 물을 너무 좋아, 헤엄 잘 친다 그러더라. 한번 수영해보세요. 근데 실제 몰라요. 모른다 해도 믿지 않아요. 아마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수영을 꼭 배워야 되지 했는데 못 배웠어, 아직까지. 꼭 배워야 되겠어.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부르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부르면 서쪽으로 가고, 은혜의 강에서, 개펄에서 진펄에서 말고, 은혜의 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제한 없이 쓰임받는 것,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프기도 하고 욕도 먹고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이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어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마치고, 내가 선한 일을 마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선한 일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하잖아요. 한번 어떤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잖아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그 엄한 명령이라도 나에게 복음을 명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을 걸어야 돼. 모든 걸 걸어야 돼. 뭔가 우리가 하나를 성공하려면은 모든 걸 걸어야 돼. 여러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먹지도 않고 적게 먹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여러분 다 부자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재벌집에 뭘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재벌집은 더 먹지도 않고 더 아끼고 안 써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민거를 한번 이제 아파가지고 맞으면서 민거 넣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저쪽 문으로 창문으로 내다보면 동신교회가 보이시죠? 네. 네. 동신교회가 이북에서 온 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핍박을 장로예요. 핍박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목사님은 이북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같이 헌신했는데 이 장로님은 얼마나 깍쟁인 자기를 위하여서는 한없는 깍쟁이래.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웬만한 쓰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없어요. 다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다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드리고 나갔어요. 그 재산이 25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적게 드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하면 좀 속일 것이다. 좀 많이 들면 안 돼. 적게 들어야 돼.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북에서 그 장로님 같이 나온 권사님 부부가 있대. 남편하고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아이가 없대. 애가 없대. 평생 얼마나 수고하고 먹고 아끼고 또 아끼고. 우리 동신교회 그 앞에 가면 교육관이 새로 지은 집이 있잖아요. 뒤에는 옛날 교회고 교육관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교육관 세워서 입당식을 할 때 그 여러분 다 아는 민거 넣는 권사님이 그날에 입당 예배에 갔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왔는데 이 옷이 다 이제 구멍나 파이나 엄청난 그런 낡은 옷을 입었고 슬리퍼도 싹 반다 찢어진 그런 신발 신었더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제가 아유 재수 없지 남이 새로 건축한 저기 헌당 예배 드리면 저는 거지가 왔다 그랬대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옆에 분이 권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이 교육관을 짓는 헌금의 대부분이 그분이 헌신한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평화시장에 매장도 4개 있었고 재산이 얼마 많은지 모른대. 그런데 500원짜리 박화수도 아까워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안 먹는데 근데 자식이 없이 평생 그렇게 아끼고 하다가 마중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고 이 권사님이 돌아갈 때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들여놨는데 15억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런 권사님을 몰라서 거지가 왔다고 재수없다고 했어요. 그 권사님 천국에 집이 엄청 클 거예요. 상급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해서 늘 더 가지지 못해.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조금만 손해봐도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가요. 저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어미 명령하노니 어미. 여러분 영화, 여러분들이 그 옛날 그런 영화를 봤을 거예요. 중국에도 그 예전 영화. 왕 앞에서 광상 알죠? 광상 앞에서 신복은 왕의 명령이면은 살아라 하면 살고 죽어라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극 영화라면 많이 봤을 거예요. 사약을 알아요? 이 죽을 약도 잘못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너는 그 사약을 마실지어다 하면은 황상 하면서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왕 앞에서 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너무 무시함,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을 사면서 피곤해서 못하고 또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계속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인생을 가정의 전도를 버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데 누구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안 되냐고. 왜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멀리 보지 맙시다. 중국에서도 이번에 홍수가 나서 그 댐이 터져서 한 마을에 한 번에 120명이 다 죽었어요. 물에 밀려가서. 어디예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에 나랑 같은 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 나라는 또 멀리 거리가 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장마에 저 지방에 경상남도 북도 경남 또 충남 충북 전라남북이 이번 장마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족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비 지내와서 자기 밭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골물에 휩싸여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사 되려고 세 번 만에 시험을 합격됐는데 담배 산다고 마트를 가다가 물에 밀려 20살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정에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뭘 손해봤어요? 그런데 왜 감사치 못하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직도 계속 그렇게 부끄럽게 초라하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선교비를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선교비 다 중단하고 그 재배입은 다는 아니래도 가정, 생명을 잃어버린 가정, 재해를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가서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지금 다 먹고 살아서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쓰기에 부족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말고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의대 시험을 세 번 만에 합격해서 홍수에 골물에 밀려서 죽어버린 그 부모들의 마음. 수많은 밭이 농사가 한참 됐는데 다 밀어버렸어요. 아파트 1층까지 집에 들어왔어요. 물이 다 들어왔어요. 비가 와서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 빨리 피하라 하니까 빨리 피하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전돼서 50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많은 소식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혹시 여기 돈 손길이 없을까?
혹시 나를 필요로 하는 손길이 없을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해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 전도. 내가 일하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전도,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돼야 돼. 잘 때도 어떻게 전도할까? 전략을 세워야 돼. 예전에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던 분이에요. 여기도 술 마셨던 분이 계시죠? 술 많이 마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체 친구는 다 술친구요. 교회 술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술친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찾아갔어요. 야, 내 술 사줄게. 교회 한번만 와라. 뭐 술 사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교회 왔어. 교회와 술 냄새도 막 풍겨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교회 오기 전에 술 못 사주면 교회 끝나면 나가 또 술 사줘. 오기 전에 사줘. 간 다음에 사줘. 계속 술 사주며 교회 왔더니 자,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이 술꾼들이 처음에는 술을 사준다고 좋아서 찾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 전도의 간증이 있어요. 아멘? 저 우리는 막 극단적으로 목사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누가 술 먹고 여기 벌써 이게 뭔가 뿔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부드러워졌지.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더 했어요. 성탄절에 그때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꼭 고발쟁이가 있어요. 언제나 막 이서 막 지금 막 바빠서 성탄절에 이제 나누는데 자리가 작으니까 앞집에도 다 집사님들 집이기 때문에 갔는데 누가 해? 집사님 집사님 저기 지금 아무개가 술 가지고 들어갔어요. 때로는 못 본 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젊은 애들 저 우리 여기 이제 길라미처럼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았거든요. 젊은이들 들어갔는데 술 금방 가서 들어갔잖아. 산 밑에다 치워놓고 딱 앉아서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갔으니 이래 딱 보면서 모르는 것처럼 앉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미 고발을 들었잖아요. 그 산 밑에 보고 술병 있어. 그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보는 데서 박사를 해. 완전 이건 깡패. 미쳤어! 어디서 성탄절에 술 먹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젊은 남자가 이기지 못하겠어. 청년 애들 나를 이기지 못하겠어. 영적으로 못 이기는 거지. 소리도 안 나고 안 했어. 그런데 극단적으로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요. 아멘? 제가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사명 전도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고 신경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그보다 더 훨씬 전도에 수고하고 땀 흘려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알기는 잘 알죠. 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성경 읽는 것이, 예배가, 전도와 선교가 주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있죠. 아멘.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주업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은 부업이 돼야 돼. 부업은 뭐예요? 삶의 보태는 게 부업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일하, 돈 버는, 나가 직장에 일하는 이유도 직장에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돈 벌어서 선교도 하고 고아와 가부도 돌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업이 돼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부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명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전에 다 농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 알아요? 이 밭갈이 하는 사람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갈아 잘 안 되잖아. 딱 집중해서 갈아야 땅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의 길은 가정의 전토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 뭐 빈틈없이 다 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윤석전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 기도원을 한 6년이나 다녔어요.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믿고 은혜 받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가정의 일에 묶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가 있으면은 싱크대에 쌓여놓고 기도하고 집에가 그 다음에 하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설거지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 기도하자. 내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우선이 돼야 돼. 육신의 일은 약간 부족하고 약간 처지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됩니다. 가정의 전토를 버려야 돼. 여러분, 정말 선교사의 가정들, 목회자의 가정들 보면은 그 가족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필리핀의 이경수 선교사님이 25년을 강대상에서 잤대요. 그 사모가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일을 해도 이해 못한대. 이해할 수가 없대. 볼리비아의 저 스페인의 남미의 원정록 선교사님 가족이 미국에 다 있는데 이제 70세인데 그 타국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은 올인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밥 먹을 새도 밥도 한 절반 먹고 뛰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급해도 한 절반 보고 뛰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올인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포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두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신 그 날부터 선교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건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조선족은, 우리가 아는 우리 동포는 어디서 구원받으나 그래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족들은 거의 도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족 교회를 섬기기로 했음. 한족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그리고 확장돼서 선교지가 많이 확장되었어.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합심하여 선교에 즐겁게 동참하는, 선교를 정말 즐겁게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늘 자랑스러운 것은 이 시간에 누구를 지명하여 시켜도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기도를 시키든지 기도는 어떤 단어의 유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꺼이 드려지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를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매일 말씀을 읽어요. 우리 동포교회처럼 대한민국에도 몇 개 없을 거예요. 여기 성경 안 읽는 성도가 없습니다. 다 읽어요. 매일 읽어요. 처음엔 하루에 10장씩 의무가 됐다. 여기저기 처음 시작하면 언제나 데모가 있어요. 많다는지 무서웠다는지 뭐 믿음 없이 읽는다든지, 그래 좋다. 5장씩 읽되 몇 번 읽자? 두 번 읽자. 거기가 읽으면서 은혜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 팀이 이제 성경 읽는 거 이래 보면서, 역시 젊은이 다 제갈량이요. 누구는 갈라디아서 완성, 누구는 창세기 완성, 뭐 누구는 로마서 완성, 다 제갈량이. 그래도 말씀을 다 읽는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아멘. 또 우리 그 외의 모든 팀들은 각자가 자기 말씀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늘 즐겁게, 나 이번 주 주방 봉사할래요, 나 뭐 할래요, 즐겁게 봉사합니다. 아멘. 그 봉사를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늘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 우리 교회도 약한 곳이 있는데, 뭐가 약하냐? 전도가 약한 거예요. 선교에 물질도 내고 몸으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전도에 약해.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약한 부분을 내어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전도에 약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전도인의 사명을, 아니 전도자로, 전도의 전문가로, 사람 낚는 업으로, 십자가 전도자,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명령이고 어명이었습니다. 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멘. 바빠요. 내일부터요. 안 돼요. 오늘 늦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어명 앞에는 죽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이게 어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성수 온전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어.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 하면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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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명을 받들어 그 어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 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예, 유따 유난. 유따. 아무리 큰 일도, 유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동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가 쉬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전도자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렇게 하면은 풀이 싹 죽어가지고 그리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있다 하니까 있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마귀가 우습게. 그럼 있지요. 천국 가봤냐? 아, 가봤지. 언제 가봤냐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본다고. 확실해야 돼. 당당해.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해. 아멘. 이런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자 앞에서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징조를 보여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 상급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